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짝퉁 자연인 산돌입니다. 오늘은 자연 그리기 8강 대나무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연과 인간.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대나무는 언제 보아도 푸르고 기백이 있어 보이죠? 네, 참 멋집니다. 대나무는 보통 줄기를 먼저 그립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 보셨듯이 대나무 줄기는 굵고 싱싱하게 그립니다. 어떤 분은 굵은 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평붓으로 그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붓으로 그리든 그건 그리는 분의 자유겠죠? 대나무 그리는 순서는 줄기, 잔가지, 잎 순으로 그립니다. 대나무 줄기를 다 그리셨으면 이제 잔가지를 그립니다. 네, 잔가지는 너무 퍼지지 않게 한쪽으로 리듬 있게 몰아서 그려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잎을 그리겠습니다. 잎은 줄기에 달려있는 모습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1, 내천자형 2, 아비붓자형 3, 낫게자형 복합형은 기본형을 결합해서 좌측으로 기울어진 형태, 우측으로 기울어진 형태, 또 가운데로 몰려있는 형태.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바람 부는 날에 풍죽, 비 오는 날에 우죽, 청명한 날에 청죽이 있습니다. 풍죽 그리는 법은 잎이 바람을 타고 옆으로 흔들립니다. 비 오는 날에 우죽은 비에 젖어서 아래로 축축 처져 있습니다. 네, 청죽은 청명한 날의 대나무로 반듯하고 맑고 깨끗하게 그려줍니다. 건강하고 어린 나무로 잎이 위를 향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능하면 그리는 법을 숙지하셔서 그리시고 익숙해지면 각자의 개성으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더 다양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나무는 한겨울에도 변함없이 곱고 푸르러 선비들이 좋아했습니다. 대나무, 매화, 소나무를 세안사무라고 하는데 선비들은 이 세안사무를 좋아하고 즐겨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